그렇다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서울의 지역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아파트를 내가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살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시는지. 투자로? 네, 투자로. 우리 황현 대표님부터. 저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은 이제 두 분이서 또 추천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 그다음 뭐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냥 뭐 서울권역에 있는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대공역 주변. 대곡이요? 예. 아, 고양. 일산. 예. 대공역 주변을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이 대공역 세권 개발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이 계속 뭐한해안한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GTX A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대공역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을 이제 시작을 아마 조만간 시작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대공역이 경의중앙선이랑 3호선이 다녀요. 이제 두개 노선이 다니는데 대공역 주변을 가보면 허허 벌판이야. 논밭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갔었죠. 땅 사러. 그쪽에 땅 사셔서 지금 추천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안 항상 사셨어요. 황현 대표님 연구가 있어야 추천하시는. 사진을 안 땅을 하셨죠. 샀다라는 것보다는 시장률적 차원에서 갔는데 이제 지금 3호선이 들어가고 지금 경의중앙선이 들어가죠. GTX A노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교외선이라고 해서 의정부까지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또 거기가 또 소사대곡. 소사대곡선이 이제 되면 5개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거야. 5개.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이제 사업 규모가 2조짜리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3조 2천억짜리 사업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주거시설,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런 개발 호재만 있어서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그 주변에. 보면 뭐, 능곡이라든가 이제 그 대공역 주변은 아파트가 없고, 뭐 차로 한 5분 거리에 보면 무슨 소리죠, 이게? 쓸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문자가 먹을 오네. 시간이 능곡 화정 백성역 주변 아파트들을 보면, 시세를 보면, 3억 하던 게 지금 한 3억 5, 6천밖에 안 해. 거의 안 오른 거죠. 맞아요. 서울시 수도권 평균 이하로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지구와 비교해보면 삼성이 한 6억대 정도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공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그 주변은 삼성보다 커질 건뭐 당연한 거니까. 더 네, 비싸죠. 그렇다고 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좀 통일까지 생각했을 때도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뭐 훨씬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지역을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이제 서부권 지역의 대표라고 하면 이제 수색 쪽을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 지역의 대표는 이제 이 대공역세권 주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렴한 금액에 그래도 아까 좀 높은 수익률을 얼마 투자가 가능해요? 대공역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약에 그냥 30평대 기준으로 아파트 투자한다고 능곡을 하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곡은 없으니까 능곡, 아까 백석. 백석이라든가 그 화정 지역에 네. 뭐한 얼마 안 들어가요? 1억대도 그러니까 1억 자 안 하면 들어가요? 한 7, 8천, 전세 끼고. 7, 8천 정도 투자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럼 몇 그쪽. 년 정도 보유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몇년 정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 왜냐면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투자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발이 언제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개발이라는 거는 과정 중에 오르는 거지. 그 한남뉴타운 봐봐요. 뉴타운 시작한 지 13년 됐어. 아무것도 안 됐죠? 근데 1억짜리 빌라가 8, 9억이야, 지금. 근데 언제 될줄 어떻게 알아? 그 언제 개발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그 조합원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봤어? 결론을 모른다는 얘기.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 착공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플랜카드만 걸려도 단기간에 급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능곡 백석 화정. 그리고 이제 GTX 타당성 조사가 확정이 돼서 이제 대공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되면, 아니, GTX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소리만 들어도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병천 대표님은요? 비인기 저는 뭐 지역의 일단 아파트를. 대구를 좋게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셨어요? 네. 아, 하셨어요? 일단은 그리고 아파트를 본다면 네. 서울에서는 일단 은평구 쪽
연신내? 북쪽에서는 연신내. 연신내 쪽이 아까 말씀드린 뭐 북한산 힐스테이트 신차가 그 연신내 역과 제일 가까운 일단 대장이에요. 걔가 대장. 어, 대장이고요. 꼭 7차여야 되나요? 그게 제일 그거 하나가 제일 가까워요. 어. 뭐 3차 이런 거는 좀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쪽은 이제 신분당선 들어가죠. 근데 이제 신분당선과 GTX는 좀 게임이 안 되죠.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연신내가 아무튼 메인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나는 조금 더 새 아파트를 노리고 싶다라면 가련의 구역 보시면 되고 또 나는 북쪽보다 남쪽이 좋다라면 이제 마포랑 맞닿는 부분이 수색인데요. 수색 쪽은 뭐 제가 볼 때는 30평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10억 정도는 예상을 해봅니다. 10억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분양가의 PE까지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는 시세가 몇 평대 기준으로? 어, 정말요? 30평대. 30평대 기준으로 10억. 30평대 지금 기준으로 그쪽이 30평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지금 수색 쪽에는 새 아파트가 현재는 뭐 이렇다는 게 없고 가재울이 한 9억 가거든요. 그리고 상암동 쪽은 낡았는데 이제 한 8억 후반 9억 가니까 뭐 수색과 상암은 다른 거지만 그 이제 수색 역사 개발하면 하나 만나게 되니까요. 신규 아파트라면은 10억은 기본적으로 갈 거니까 그 구구역 분양하는 거 청약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 분양가 한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3억 정도는 좀 이익을 볼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청약 당첨이 되면 그 정도는 손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와. 해야겠다. 그럼 우리 권기현 대표님 어떻게? 그 리액션이 황 대표가 얘기할 때하고 많이 다르네요. 왜요? 박 대표가 얘기하는. 아니 왜냐면 리액션이 7억은 내가 제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하니까. 네. 오, 좀 비관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박 대표가 얘기한 9구역도 괜찮은데요. 저는 11구역 보고 있거든요. 어, 수색에 11구역이 아직 시작은 조금 늦거나 뭐 할 수 있는데. 네. 구구역보다 좀 크고 또 뭐 이런 그 저 입지도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저 아직까지 덜 반영되거나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용산이나 마용성을 빼라고 그랬는데 용산 내에서 저평가돼 있고 소외받고 아예 관심 없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새 아파트인데. 어디요? 서울역 뒤에 보면 리가라고 있어요. 되게 못 들어봤죠. 서울역 네, 리가. 서울역 리가. 어, 생방에서 누가 한번 질문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말리고요? 그, 말리도. 1구요? 어. 아, 그 리가가 리가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13억 정도 하거든요. 13억. 근데 얘가 차이가. 차이나 또 뭐 한라비발디나 뭐 또 그 뒤에 공덕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얘가 서울역 바로 앞에 있고 제일 가까운데 단지는 좀 작은데 또 아파트가 실제로 가보면은 그 좀 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9억대예요. 어, 물론 9억대 후반이긴 한데 9억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어차피 용산에 호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 금액이 3억대 후반밖에 안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3, 4억 정도 이상은 서울에서 네. 오히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 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또 입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저평가됐다.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다른데 여러 군데 얘기하면은 이제 두 군데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 수색 11구역하고 리가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은 3억. 네. 서울 쪽에 하나 추천해 주시죠. 서울 쪽에? 네. 이제 서부권 지역 얘기했으니까 강남 하시면 아니 동두권 지역 동두권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저평가와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그냥 지역은 이제 상당히 많이 틀리다고 보는데 네. 동두권 지역에 보면 이제 전세를 끼고 1억대에서 5천에서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제 신내동이라든가 태능역 있고 그러니까 태능 상호선 끝. 네, 6호선 끝자락. 망우동. 그러니까 태능역 주변이 그러니까 6호선, 7호선이 환승이 돼요. 근데 그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서울 산업대에 있는 데죠.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대로 바뀌었죠, 거기가. 예. 집에서 전화 오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서 전화 오는 건 아니고. 빨리 빌리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서울 과학기술대가 그 요거도 먹겠다. 매너 없다고. 자꾸 해놓고.
이게 가학기술대에 있는 쪽이 이제 전세끼고 한 5천에서 1억 대면 웬만한 아파트들을 사거든요. 이제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뭐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 강원대 역세권이라든가 사계 역세권 주변이 아직도 한 전세끼고 1억 5천 대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한 6, 7천 정도로면 살 수 있었던 지역들인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매물이 없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앞으로 시간적인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근데 그 지역도 GTX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역까지 한 10분대야. 예. 네. 광운대 역세권에서. 네. 두정거장. 예, 네. 두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동북경전철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계역 쪽에는. 네. 요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약간 소액으로 웬만한 지역에 빌라 살 돈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 그래서 그쪽 지역 태릉역 주변이라든가 강원대 석계역 주변, 하계역 주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하계역 저 중학교 때 살았는데. 아 도대체 발 안 걸친 데가 어디야? 아니 동네 얘기하면 다 나오냐?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지난 주에는 봐봐 어디는 신월동. 청량리 지금 하계역. 아 청량이 제가 산데 청량이 제 친구가 신혼집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인척과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한 번이라도 들은 지역.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신도시 하나씩 얘기해보고 정리를 해볼까요? 신도시 갑자기 중에. 신도시를? 네. 어느 부분부터 해요? 네? 저부터? 먼저 원하신다고 지금 눈빛이 강렬하게 보여요. 빨리 얘기하고 싶다고. 싶다고. 빨리 얘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빨리 오라는 건 아니고. 한 군데 얘기해요? 두 군데 얘기해요? 세 군데 얘기해요? 많으세요? 많아. 아 그냥 두 군데. 네, 두 군데. 제가 이제 핫플레이스로 생각하는 게 송도와 판교. 일단 판교는 일단 수도권 전체 대장주고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그리고 이제 제2판교, 제3판교가 계속 개발되고, 또 이제 월판선 개발, 이제 월판선이 착공하면서 이제 서판교 지역도 엄청, 지금 서판교가, 그러니까 과거에 동판교에 비해서 가격대가 한, 동판교를 100으로 봤을 때 서판교가 한 55조에서 60 정도 됐거든요. 서판교 쪽이. 근데 한 7, 80까지 끌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판교 지역과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송도. 송도. 송도는 저는 이번에도 이제 놀란 게 그 뭐죠? 그 아이파크? 그 외국인들한테만 분양했었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죠. 그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들한테만 분양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709에. 야, 그게 완판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송도라는 지역을 뭐 가보셨겠지만 다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거주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지역이에요. 정말 잘 계획이 됐고 이제 송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경관지킴이라고 있거든요. 송도에 보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야. 그러니까 경관을 되게 중요시할게. 그러니까 송도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물이 똑같은 모양의 건축물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 거쳐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얼마나 걸릴까요? 입주 물량 해결되는데 한 3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3년? 네. 해결되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 4년? 같은데 기관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송도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 또는 보합세인데 이 안에 초양극화 시장이 벌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송도도 지금 그렇게 그런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예요? 그 송도 그 센트럴 파크 주변 아파트들 14억 15억까지고 비싸요. 싼 송대는 아니야. 그 동네도. 저렴한 아파트는 4억짜리도 있어. 송도예요? 예, 경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지.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금 원래 이 시간 되면 자야지 되는 시간. 9시 15분입니다. 지금. 그 교육이라든가, 뭐 곁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선호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냥 가격대가 상당히 막 큰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송도의 윗동네가 이제 업무타운 조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시작되고 하면 향후에는 진짜
아까 뭐 어떻게 보면 판교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원에 있는 지역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톱을 많이 숨기고 있다. 지금. 근데 물론 역시 그게 단기적인 입주 물량에 의해서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 아직도 공실이 많은가요? 공실은 없어요. 송도는 공실은 없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인천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 송도가 한 2,600, 700 정도 가거든요. 평당 가격이. 사실은 좀 인천 전체 지역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대긴 한데 어쨌거나 송도 소유자는 인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힘든 지역이야. 이제 돼버렸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 대치동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지. 이제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 두 군데를 좀 앞으로 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네. 송도 GTX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송도 안으로 들어올지 바깥에 있는 송도역으로 들어올지. 아 그렇게. 네. 박병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도시. 놀란 게 너무 똑같아. 아 저사람?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분 나쁜데 진짜 너무 똑같아서. 일단은 뭐 판교는 따라오 신도시가 일단 국내적으로는 최고고요. 없지. 가성비 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송도는 그 국내를 지향한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뭐 아까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이제 외국 관련된 그런 컨셉 도시였는데 이게 약간 와전되면서 이제 내국인 색깔도 많이 이제 부각되게 된 건데 말씀하신 입주 물량이 이제 그것만 끝나면 이제 끝나요. 송도는 날아갈 건데 그게 언제 끝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한 17,000세대 입주 지금 잡혀 있고 분양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입주도 한 만 실이 넘어요. 지금 예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물량이 도합 한 2만 후반에서 3만 가량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데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니지만 송도가 2020년도 이후에는 거의 분양이 없어요. 그렇지. 공급이 멈추는 거예요. 없지. 입주가 없지. 멈추기만 하면 송도가 지금 사실 그 이런 그 호재들을 우리가 이제 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일이 진짜 많은 게 호재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이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이 수급에 다 이게 뒤덮여 있는 거예요. 호재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끝나는 게 뭐냐 저는 5년 보거든요. 4, 5년 보는데 이제 그거 끝나면 될 것 같고. 그 GTX가 송도가 삽뜨게 되는 날에 이제 그 물량이 멈추는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GTX 이제 삽뜨면서 공급 물량 소화되고 더 이상 공급 없다는 게 이제 인식이 잡힐 때 송도가 이제 날갯짓을 할 것 같은데 그거 한 5년 보거든요. 그리고 예상은 아마 저는 인천대입구역 쪽으로 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인데 인천대입구역 쪽으로 아마 롯데가 있는 곳이 자꾸 GTX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직 확장을 하기는 힘든데 롯데몰 정확히 자꾸 롯데 GTX 공동사업자가 롯데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판교랑 송도 똑같네요. 우리 똑같네. 네. 기분이 되게 안 좋네. 이제 세 분이 다 일치하면은 근데 네, 내 생각은 이제 판교는 어쩔 수 없이 교집합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과거 사례를 판교를 뛰어넘는 지역이라는 건 나올 수가 좀 없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미래도 어느 정도는 탄탄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곳이 판교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판교를 능가할 수 없다. 현재로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광교. 근데 광교는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빛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팔라는 소린가요?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좋아질 지역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 송도를 얘기했지만 송도도 물론 그런 점에 동의는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이 송도 청라 영종이 개발될 초기에 지금 보면은 송도가 처음에 계획과는 많이 틀어진 도시 계획이 방향이 잡혔잖아요. 외국계 기업들 많이 유치하겠다. 하나도 유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멘붕 상태에 있다가 아파트는 엄청나게 계획을 했고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됐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많이 무너져서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면서도 좀 방향을 좀 괜찮게 잡고 있고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그 송도에서 동의를 하고 송도 가격에 비해서 청라 가격이 너무 낮아요.
청라는 7호선 연장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금액 대비 또는 투자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수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본다면은 청라의 7호선이 연장되는 라인 쪽만, 청라 전체가 아니라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향후에는 좋지 않을까. 두 번째로 청라가 교통망이 뚫린다면은 향후에 교통망이 뚫리는 거는 위례. 위례 신사선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억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하던 것이 다 10억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라든지 또는 저기 물론 입지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억대라는 거는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되고 5년에서 7년 안에 위례 신선이 뚫린다면은 아까 5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5년 이후의 시장을 본다면은 개통이 되지 않더라도 개통이 임박했다는 뉴스 하나만으로 그 지역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향후에. 네, 그렇게 보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많은데요. 분당하고 일산을 집을 수 있어요. 온갖 도시. 아니 근데 금액 대회가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일산은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하나 하고 분당을 리모델링의 선도주자고 그다음에 일산은 아까 대곡을 비롯해서 한류월드 주변 지역이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네.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도 안 됐어. 한류월드가 그렇죠? 그 앞에 또 일산에 어떤 공공주택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 신도시 중에 향후에 좋아질 거는 한 네 군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 평택은 몇 뺐어요? 평택? 응? 평택 저는 뭐 어디까지 내려가시니까 아니 많은 곳을 얘기해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평천도 오늘 좋은데 집에 못 가세요. 평천도 좋은데 평천을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그 위례 신사선은 말이죠. 진짜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하긴 할 건데 주도권이 위례에 없어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삼성동 쪽에 이제 그 지하 도시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삼성동 지하 도시 사업 스케줄에 맞춰서 이게 가는 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강남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이번에 강남구청장이 그 네. 지하 도시 건설을 빨리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돼야지만 위례 신사선도 이제 다시가 될 수 있는. 지금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삼성동에 네. 지어지는 스케줄이 이 위례 신사선 뚫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확정된 건 아직. 확정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스케줄 상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위례 신사선이 지금 모든 지하철이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개통이 임박했다 또는 착공에 들어갔다 이런 그렇죠. 중간중간 뉴스들이 그런 지역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한 네. 거죠. 네. 네, 다 그럼 얘기하신 거죠? 되게 피곤해 보여. 얼굴이 하얘졌어. 어제 술 많이 마셨나? 아니에요, 제가. 예. 네. 최악 또 뽑을 수 있으세요? 최악. 신도시 최악의 신도시? 그거 요거 다 먹지 않을까요? 그 돈 쓸 분들한테 그분들 그 돈을 부르는데 요걸 부르는 글쎄요 좀 답변 가능하시면이라고 저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신도시는 없다. 한번 하실래요? 있는데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10년 전 가격보다 경전철이 생겼는데 10년 해요. 전 가격보다 5천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어디요? 얘기해줘야죠. 시청자분들 궁금할 텐데. 근데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하실까 봐. 안 그래도 지금 가격이 안 올라서 우울한데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근데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경전철이라는. 네. 그럼 몇 군데 없어. 어디냐면 용인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경전철이라는 용인선 게... 연결된 경전철 라인에 있는 경전철 들어간 지역 중에서 네. 집값 떨어지는 수도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초역세권인데도 5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향후에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해요. 되게 몸살인다. 아니, 우리나라 도시계획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도시계획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걸 이제 교훈 삼아서 앞으로 세워지는 신도시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긴 버리는 신도시인가요? 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거지. 버려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수요자들 동백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녹화 안 되는 줄 알고 막. 수요자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도쿄라는 중심지 외곽에는 80%의 집이 비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후쿠시마.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이제 그게 터져갖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도시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 세워져서 잘못 계획된 지역들 같은 경우가 어떤 이유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격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진 신도시들이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조차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쪽의 수요들을 뺏기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 지역 좋아요. 가보면 되게 살기 좋거든요. 근데 살기 좋다라는 것이 가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떨리지 좀 마요. 매너가 없어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어? 웃네. 맨날 웃네. 하시면 돼요. 하던 얘기 계속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지. 거기는 그 회사는 지역... 불가능인가요? 그 용인 동백 거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회생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다가 업무타운을 넣는다거나 뭐 산업단지를 넣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여건이 그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문제죠. 네. 네. 거기까지만. 되게 빨리 가고 싶어하는 눈이 빨개졌어. 아 여긴 더 빨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이제 따로 앉아야되는 게 더 편하시죠. 뭐 그런 저는 정해주는 안 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기 싫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정해주다. 정해주다. 그냥 아니 준비된 전문가니까. 갑자기 내버리지 마. 전문가라서 뭐 질문을 정해주나 안 정해주나. 사람들이 개그 전문가인 줄 알 거야. 개그 전문가. 상관이 없지. 지희 씨가 마무리 해주세요. 네, 그럼 부동산 주락펴락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하다. 되게 어색해.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